아, 그러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절을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뭐가 있어요? 어떤 일 하세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죠? 어, 그리고 물어볼게요. 이게 또 거절이에요. 집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어, 또 뭐가 있죠? 지금은 여유가 없네요. 어, 지금은 여유가 없네요. 예, 오케이.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많아요. 친척이 내가 또 있어요. 그 다 우리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지. 또 이런 거 있죠. 또 여기 보험하다 보면, 그래요. 얘기 나눠보면 자꾸 의심해요. 나 뭐 보험 가입시키려고 나 이러는 거지. 맞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거절 처리를 할 거냐라는 걸 지금 실제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잘하고 있으면 계속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바꿔야 되잖아요. 자, 뭐부터 할까요? 자, 보험부터. 보험 두 분이시고. 보험 세 분이시니까. TM 쪽, 여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저기, 집사람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시면, 아, 그러시군요. 네. 어,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특히 TM인 경우는 지인이 아니라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어, 굉장히 관계가 얇고 네. 다시 안 볼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아. 이 사람을 다시 볼 사람이라면 지인이라면 너무 들이대는 게 실례죠. 인간관계가 멀어질 수 있으니까. 아. 근데 그 사람과 인간관계가 멀어질 이유는 가깝지도 않고 뭐 가까워질 이유도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저는 다시 볼 사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 조금 더. 지금 너무 빨리 물러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찔러보고 물러나자. 탁구 같은 건데 저쪽에 탁 쳤잖아요. 한 번은 더 쳐줘야 되는데 지금 헛스윙한 것 같거든요. 한 번은 공을 좀 넘겨줘서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하려고 하는 진심인지 거절인지 잘 모르잖아요. 한 번만 더 찔러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거절한 거구나 아니면 진심으로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제가 상품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저 같으면은 집사람은 상의할게요 했을 때 무조건 맞습니다. 안심을 시켜야 돼. 무장해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이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는 분보다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회사는 당연히 그러셔야겠죠. 그럼 선생님은 마음에 드시는 거죠? 이러면 어떨까? 좋은데요. 혹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열의 아홉은 뭐라 그래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럼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사모님하고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기억나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라든가 또는 사모님한테 상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모님은 어떤 부분 때문에 거절할 것 같으세요? 라든가 정보를 더 빼낼 수 있겠죠. 본인이 상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해요. 안 할 수 몇 개만 더 얻어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긍정적인 얘기를 할 거고 사모님한테 아니면 아까 같은 경우에 비싸다고 할 것 같아요 라든가 당장은 필요 없을 거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멘트는 본인 얘기예요 와이프 얘기예요? 본인 얘기가 나와요. 정보를 얻어냈죠. 그럼 거기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은 답에 하면 내가 이쪽 부분을 보완해서 찔러야겠구나 아니 여기서 끝내야겠구나 라는 게 나오겠죠. 아, 그때 뭐라 그래요? 아, 비싸요.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뭐라 하면 돼요? 지금 당장은 여유가 없다 그럴 것 같은데요? 뭐라 그럴 거예요? 항상 맞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고객님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고 뒤집어야 되겠죠. 네. 항상 그 연습을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모든 사석에서 그게 아니구라는 단어를 없애십시오. 우리는, 저는 저도 모르게 그게 아니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또 썼네. 이거 너무 많이 써요, 우리가. 고객의 말은 옳다. 그러나 난 의견이 다르다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얘기가 이어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는 순간 닫아버리거든요. 여기서 많이 제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영업하는 분들이 너무 급해서 그게 아니고가 툭 튀어나와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네. 상대방이? 그쵸. 그래서 평소 대화를 아예 친구들과 가족들과 본인과 대화하더라도 그게 아니고를 다 덜어내세요. 그게 거절 처리예요. 상대가 거절하는 걸 내가 거절하는 게 그게 거절 처리가 아니라 일단 받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제 생각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이게 거절 처리예요. 거절을 거절로 받는 게 아니라 받아주고 뒤집는. 예스 앤 버시 거기에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더라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고 의견을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한 두 단어만 더 가보는 거예요. 그럼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이제 ABC로 구분을 해야겠죠. 다음에 꼭 전화드릴 사람. 이 사람은 괜히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C로. 그래서 고객을 체크하세요.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하면 나중에 그것만 다시 전화하면 되니까.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아, 예. 예. 자, 보험 얘기합시다. 자, 지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고정 댓글과 상세 페이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이곳에 입장해 주시면 매일 엄선된 영상을 받아보시고요. 특강 소식도 만나보십니다. 특강은 직접 만날 수도 있고 화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담도 받으시고 유튜브에는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강의도 체험해보세요.